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 이제 가을이라 또 이제 뭐 할 때마다 이 짓을 잘해요. 봄에는 또 봄 풍경 가지고 또 하고, 겨울엔 겨울 풍경 가지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가을이어서 하고. 자, 이제는 본론 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가볍게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졸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독교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생각한다는, 고난을 감안한다는 거죠. 그냥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해나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여기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장소예요. 그럼 각국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 그걸 보려고 막 몰려서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뚫고 가서 찍었지만 사진 많다 뺐어요. 일단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탄생한 그 옆에 그 우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리아가 젖을 내리고 그 순간에 그 이 동물같이 생긴 교회 안이 우유빛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우유교회예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다가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말이 그렇지, 지금 숨어 있을 때 밖에는 그 애기들 어머니들 고함 소리, 애기들이랑 그 칼로 이렇게 하는 소리, 뭐 별거 막 구두발 소리, 그런 그 공포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예수님 탄생부터 어떤 고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집트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가버나움 이런 데서 사역을 하죠.